전조월 이성료입니다.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예, 신문하세요. 예.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신문하세요. 네. 예,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든지 그건 편한 것입니다. 진전만 잘 되면은 곧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돼도 해주겠다. 검찰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후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 저도 초반에는 기꺼이 협조를 같이 하면서 어떤 편익을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언론에 내가 진술했던 내용이 아닌 외국 대학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쇼크를 받게 된 거예요. 예. 들어보세요. 한명숙 총리 불법 정치자금에서 관련해서 이성인 의원님 잠깐 예.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국회의원 질의하는데 유상범 간사 허락받고 허락받는 자료만 틀어야 됩니까? 유상범 간사도 경고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자, 계속 신문하세요. 예, 이 영상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 한만호 씨의 생전 육성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 특수일부 염희준 검사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수원지검에 수사 중인 이화영 씨 옥중 자필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거의 방금 보신 한만호 씨 증언과 데칼코마니 수준의 회유 수사 외압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씨 옥중 노트를 보면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지원 수사도 멈출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 약속했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화면을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야간으로 괜찮냐고 약 먹이고 막 거기서 새벽까지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해도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 질문지를 다. 김수철 불러 너 힘들면 들어갈래? 어떡할래? 근데 부부장님이 같이 들어내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영상에 보시다시피 장시호와 제보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 페이퍼를 주고 외우라고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윤석열 사단에게는 회유 및 이중교사 족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앞서 본 만큼 본 한만호 이화영 진술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시면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얘기가 나옵니다. 예, 검찰의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장시호 통화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영철 검사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철 검사의 입장문이 나온 후에 KPI 뉴스는 2020년 10월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급 연락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김영철 검사가 미안 통화 가능 장시호 씨가 5분만 있다 할게 세수 좀 이러고 합니다. 10월 29일 날은 변호 오빠 연락처 좀 달래주셨어. 우리 집 일은 다 사임했어. 모른 척.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 김영철 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뭐라 했냐면 특검 수사 이후에 장시호 씨가 연락을 해오면 받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법적 조회를 지금 맞다라고 기자들을 번복했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님, 네. 정인. 아까 말한 한명숙 총리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그리고 김영철 검사 이번 회유 사건을 보면 검찰이 진실을 내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을 꿰맞추기 위한 수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한명숙 사건, 모의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할 때 예전에 제 법정에서 한명숙 사건의 변호인께서 검찰과 한만호 씨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추가로 우리 검찰에서 한만호 씨를 빼줬던
중요한 범죄 사실을 하나 제가 추가로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네. 한반우 씨가 하나은행 지점에서 26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2억 원을 지점장한테 줬던 것은 특경 증제 사건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빼줬다는 것을 제가 그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건을 플리바게니 협박하거나 빼주거나 이런 것들은 한명숙 사건의 그 제소자 증인을 그 섭외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검사실에서 11명 정도의 제소자들을 불러서 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뭐 김영철 검사는 모르겠지만 그 부에서 했던 이거는 이 수사 지휘는 역시 똑같은 엄희준 검사가 관련된 게 대검 뭐 대장동 사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대검에서 반부패 기획관인가요 뭐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관련된 거라서 하던 분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예. 이와 관련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반인권적이고 사건을 회유하고 압박을 통해서 구속된 피자를 수없이 수십 번 불러내고 또 회유하고 또 겁박을 해서 편의를 제공했다. 안 되면 가족들을 털겠다. 협조하면 주변 유사를 멈추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진술을 조작하고 이런 사건을 조작하는 사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보시기에 이런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입니까? 특수한 형태입니까? 특수수사에서 만연한 행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판 진행되고 있는 이규현 검사의 예. 출국 금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도 검사에 대해서 그 이규현 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규현 검사의 불리한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던 것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언했거든요. 예. 지금도 현재 만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놀랍고 참담합니다. 검사가 현직 검사가 봐도 검사들의 회유 협박을 통한 진술 조작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술 조작은 없는 사실을 만드는 이른바 엮어내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심각한 반인권적 수사라고 보이고 검찰권 남용이자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중대한 법범 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넘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음 청문회에 아마 엄희준 검사가 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없으면 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지만 그때는 징계시효, 공소시효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엄희준 검사실에서 은폐했던 공용서류, 은닉 같은 여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은 시효가 없으니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